작가님께서도 어쨌거나 그 학교 공부만 하셨을 때는 회화가 어쨌거나 능숙치 않으셨잖아요. 능숙한 게 아니라 네. 외국 사람 만나면은 네. 공부했던 그 많은 대학교까지 네. 10년 동안 넘게 공부했던 게 네.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 문법 공부했던 게 외국 사람 그 바로 만나면 네. 뭔가 뭐 튀어나와야 되는데 네. 안 튀어나오고 왜 안 튀어나오지? 왜 말이 안 되지? 왜 네. 나는 못 알아듣지? 네. 저 사람이 말한 외국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스크립트로 보면은 이거 아주 쉬운 말들이 그런데 네. 왜 못 알아듣지? 네. 그런 고민들. 40대 초반까지도 네. 그냥 시험 성적이 필요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입사, 회사에서 승진, 선발 네. 할 때 시험 성적이 필요,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해서 그 시험 공부를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 거지 실제 의사소통하고 내가 자유롭게 어디 뭐 다니고 뭐 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공부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아, 그럼 40대 초반까지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시다가 어떻게 이제 협상까지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되신 거예요? 그 영어 공부법의 변화라든가 혹시 노력하신 게 있으셨나요? 아, 그 계기가 이제 인사 업무가 제 주 업무였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은 전자재료공학이었지만 네.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격증이라면 뭐 공인노무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회사에서 공인노무사 공부를 한다고 그 이제 회사 이제 업무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네. 온라인 수업만 한 600시간을 들었어요. 아, 네. 한 6개월 동안. 네, 네, 네. 그것도 1차, 2차 시험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를 그 회사 업무하면서 그것도 온라인 공부를 그 공인노무사 그것도 변호사들이 또 넘어와서 이제 시험 보는 네, 정도까지 됐는데 네. 공부하려니까 양이 정말 많고 그쵸, 엄청 또 많죠. 비법대생이니까 네. 이 법을 공부하려니까 다 외래어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떨어졌긴 했어요. 다시 도전하기가 염두에 안 나는 게 네. 아, 이거는 풀타임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쵸, 이 법 이 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고민이 아 이거 공부를 내가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몇 번 본다고 계속 봐서 시험 보고 그랬는데 아 좀 더 몇 번 더 공부하면 시험 합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반복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이제 들어졌어요. 그런 차에 그 당시 그러니까 그것도 10년 전 정도 됐었는데 일본의 그 야마구치 변호사라는 분이 그 일곱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아, 예, 책, 예, 법, 예, 일곱 번 공부하는 법 예, 그런 책이 나온 예. 걸 유심히 보다 보면 보다 보니까 이게 반복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더 근데 일곱 번만 하면 과연 시험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또 고민을 하던 차에 네. 영어 탈피라는 그 영어 교재를 접하게 됐어요. 영어 탈피라는 교재를 이제 그 당시에 접하게 됐는데 그 한 6년 전 정도 그런 책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권장 가이드, 권장 학습 가이드로 그 책은 총 그 단어만 한 12,3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네. 1,100페이지짜리 옛날에 우리 따지면 보케블러리 뭐 22,000, 네. 보케블러리 33,000 뭐 이런 네. 책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권장학습법이 그 12,300개의 단어를 1,100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단어부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한번 원턴 할 때 네. 듣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한 25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따라 말하기를. 듣고 따라 말 단어만 먼저 우선 네. 듣고 따라 말하기를 하면서 네. 듣고 따라 말할 때 이 말이 바로 이제 이해가 되고 네. 바로 이제 따라 말할 수 있는 또 원어민 발음으로 따라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이제 훈련을 연습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가 포함된 예문들 네. 예문들이 또 9,400개가 그 1,100페이지 안에 또 들어있는데 네. 그 9,400개 예문 문장을 또 따라 말하기를 20번 이상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더 많이 걸리겠죠. 네, 문장이니까 그 예문이 단어가 들어있는 예문 9,400개를 또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1,100페이지 갔다가 다시 또 다시 1페이지부터 1,100페이지까지 네. 문장에 들어있는 걸 또 듣고 또 따라 말하기를 네. 그걸 하려다 보니까 총 45번이죠. 네. 총 45번에 시간도 그것도 한 거의 600시간 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회사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3, 4시간을 꼬박 계속 그쵸. 할 수밖에 네. 없었어요. 그쵸. 계속. 네. 거의 뭐 한 1년 이상을 막 거의 주말에도 항상 듣기만 할 때는 이제 도서관을 가지만 말할 때는 카페도 가고 이렇게 떠들어야 되니까. 네, 그쵸. 떠들어야 되니까. 네. 마음속으로만 중얼중얼 할 수는 없고. 네. 네. 그걸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 7번 반복이 문제 아니라 그건 네. 거의 뭐 무한반복 하다시피 제가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소화가 될 때까지 그걸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니까 영어가 확 늘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단계를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진짜 그 거의 회사 업무 말고는 거기에 그 영어 공부에 거의 올인했던 것 같아요. 올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면 네.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전화영어를, 네. 전화영어를 한 5개월간 했어요. 오, 전화영어. 전화영어를 이제 회사 월화수목금 5일간 출근하면 점심시간에 20분간을 전화영어를 5개월간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단어 어휘 문장을 하고 나서 네. 5개월간 매일 점심 월화수목금을 5개월간 했는데 20분간 전화만 한 게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전에 20분간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 오로지 그 한국말 할 줄 모르는 네. 원어민이랑 했으니까 네, 네. 그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20분도 되게 그 길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그 20분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스크립트도 있고 해야 될 그 주제들이나 이제 질의응답하는 질문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미리 다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단어와 어휘, 문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프리토킹이 자유롭게 또 이제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주제들이 전화 영어의 주제들이 굉장히 비즈니스에 관련된 단어의 그 어떤 주제도 많았고 또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제가 원했던 그런 영어 어떤 학습법, 훈련법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토익 잘 알아듣고 시험 잘 보고 하면 영어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네. 물론 뭐 잘 알아듣고 하니까 시험도 잘 보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이제 실제 이 비즈니스나 뭐 어떤 회사 그러니까 어떤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좀 이렇게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가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토익 쪽으로만 이렇게 시험 위주로만 해서는 그렇게 영어 공부 어떻게 보면 진짜 노무사라는 시험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또 계기가 이제 40대 중반에 이렇게 한번 이제 몰입을 하게 된 건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제 2의 인생을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뭐 짧게 직장 생활하고 퇴직할 수도 있고 오래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퇴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영어라는 어떤 아이템이랄까 이게 제 인생 저의 인생의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꼭 그 정복하고 싶은 꼭 이루고 싶은 뭐 그런 종류의 것이기도 했고 그 동안 내가 공들이고 시간 들이고 했던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 퇴직하기 전에는 그래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려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뭐 이 영어를 가지고 또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쵸. 예. 또 그 와중에 이제 그 영어로 고민하고 그 이제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분야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뭐 주식 투자,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도 다 뭐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저는 저의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어 분야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타겟을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분야에 저는 이제 이렇게 파고들면 한 준 전문가까지는 돼보자라는 그런 뭐 습관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인사 관련 업무 하고 계신가요? 직장인에게 이제 최고의 자기 개발이 영어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직장 내에서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영어를 잘하게 되면 결국에는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연봉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또 많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 기회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회사 입사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렇죠. 요즘에는 영어를 못하면 뽑지도 않으니까 뽑지도 않고 하니까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네. 네. 그리고 이제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도 계속 그 일을 잘하는지에 대한 업무 고과를 이제 따지기도 하지만 네. 항상 외국어를 같이 평가를 해요. 항상 항목이 있군요. 네, 같이, 예, 같이. 이제 딱 인사카드 보면은 고과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봐요. 아, 그러면 그 외국어를 볼 때는 그, 이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영어 시험을 갖고 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일단 시험 성적, 일단 볼 수밖에 없죠. 네. 그 시험 성적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객관적으로 보는 건 그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해외 주재원으로 선발할 때나, 어디 네. 뭐, 어떤 다른 공부,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네. 또 고과하고 외국어를 당연히 또 이제 또 따져보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승진할 때 뭐 당연히 네. 네, 뭐 과장, 부장, 지금 이제 저희 회사는 호칭이 바뀌긴 했지만, 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봉을 올라가게 하는,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또 될 수가 있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임원 승진할 때도 또 많이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 또 외국어, 특히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네. 못하면 할 수니까 없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영어 잘 못해도 회사 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 생활을 더 뭔가 또 다른 기회를 많이 찾아가면서 할 거냐. 그럼 영어 못해도 네. 그냥 그 바운더리 내에서 네. 외국어 없이 네. 할 수 있는 업무 내에서. 그럼 영어를 만약에 하나도 못하고 본인이 영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나요? 좀 뭐랄까 네. 일반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그 루틴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제일 크게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해외에 출장, 해외에 저희가 또 네. 이제 해외 진출한 법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네. 해외를 가서 일을 하게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출장 가거나 파견을 가서 네. 또 일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런 기회들이 이제 좀 쉽지 않고. 네. 그런 해외 나가는 게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싫은 사람은 네. 그냥 국내에서만 네. 이제 본인 업무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도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영어를 그렇게 잘 신경 안 써도? 좀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 그 실력을 다 인정받을 영어가 어쨌든 따라와줘야 되네요. 그렇죠. 요즘 이제 회사들이 특히 국내에 우리나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네. 이제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해외 법인들이 많고 네. 판매도 해외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액의 거의 80-90%를 해외에서 이제 다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일을 다 해외에서 하거나 국내에서도 그렇죠. 국내에서 일하더라도 다 언어가 좀 돼야지 네. 또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회사 내에서는 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필요로 해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회사에서는 영어나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고 본인들의 결국엔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한테 이 외국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가 미국이라면 네. 한국어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기업들이 많고 네. 하다 보니까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 드릴 텐데, 네. 영어 공부를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네. 사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 게 과언이 아닌데, 네. 뭐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영어라는 게 정말 나이가 들어서까지 꾸준히 뭐 잘하거나, 혹은 뭐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하지만,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경험상, 저도 네. 포기 시점까지 갔을 때도 많았으니까요. 네. 가만 돌이켜보면은, 네. 그 넘어야 될 그 임계점을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자전거 타는 걸 예를 들면, 네. 되게 자전거, 이제 주변에 이제 워킹아웃을 할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재밌고 신나고 더 편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표를 세워서, 자전거 타서 이제, 근육도 좀 허벅지 근육도 키우고 네.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 해서 자전거를 이제 사서 네. 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처음엔 재밌죠. 네, 그렇죠. 걷고 달리기만 네. 하는 것보다는
재밌는데 자전거 타다 보면 더 멀리 가고 싶고 더 빨리 가고 싶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전거를 이제 또 좋은 걸로 사게 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그런데 근데 이제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다 보면 힘들어요. 30분 타다가 1시간 타다가 거의 2, 3시간 타려면 타고 나면 힘들어요. 힘들죠. 그때 재미 단계가 아니라 재미의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제 고생이죠, 고생. 고생이죠, 고생. 예. 네. 하여튼 그런 단계. 예. 네. 네. 어느 분야나 그런 그 2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네. 이제 갔을 때 넘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으면 중국 고급 수준까지 가서 네. 그 내 그 습관이 되고 네.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결국에는 처음에 느꼈던 재미 같은 걸 못 느끼고 자전거 그냥 팔아버리게 되거나 안 타게 되고 네.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도 처음엔 이제 해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해서 네. 영어 잘해서 뭐 하겠다 이제 목표도 세우고 하는데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재미도 없어지고 네. 뭐 친구랑 만나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 혼자서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혼자서 어쨌든 이렇게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이제 암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힘들단 말이죠. 재미도 없고 그런 단계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네. 네. 그리고 또 그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좀 그 완성해야 될 그런 어떤 수준을 도달하지 못하니까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 네. 그런 거 아닐까? 그럼 그 단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어떤 단계들이 있을까요? 영어에 있어서 일단 네. 저는 그 어휘력이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기, 기본 단계, 기본기 네. 단계에서 네. 어휘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외국 사람이랑 만나거나 이제 뭐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단어 하나 모르면 한두 개 단어만 몰라도 한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할 때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할 때 다른 상대방이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면 말을 또 내가 받아치지도 못하고 그렇죠. 내가 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일단 어휘가 좀 최대한 좀 풍부해야지 어휘력이 풍부해야 알아듣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생각이 나고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본기 단계가 네. 좀 돼야지 네.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뭔가 발표를 하든지 네. 회의를 하든지 네. 그런 단계로 좀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어휘력 단계부터가 네. 이게 고행이거든요. 네. 예, 뭐 500개 단어만 알면 참 좋겠는데 네. 1000개 단어만 알면 참 좋겠는데 언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많이 알면 많이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비즈니스 직장인이라 그러면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그런 정도는 한 만 개 이상은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만 개 이상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네. 그런데 뭐 저희가 통역사가 될 목표가 아니라면 네. 영어 통역사가 될 목표가 아니라면 네. 그 정도 3만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만에서 15,000 정도 단어 필수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만에서 15,000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그 문장들 또 같이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은 네. 그 이제 대화하고 뭐 이렇게 일하고 뭐 여행하고 그런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단계를 그런 기본적인 어휘력 단계부터 넘어가지를 못하면은 네. 계속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뭐 영어 공부 광고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며칠 완성, 예. 100일 완성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날짜를 딱 정해주고 그걸 하면 마치 영어가 마스터 된다라는 뭐 광고들이 많은데 네. 영어 그 단기 마스터링이 가능해요? 어때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많은데 네. 저도 그동안 많이 뭐랄까 당해봤다 경험해봤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라면이 굉장히 많은 라면을 굉장히 많이 팔고 많이 먹고 하는 네, 나라잖아요. 네. 셀 수가 없어요. 네. 마트에 가면 라면 종류가 그쵸. 몇 개인지 한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농심 같은 데서도 나온 라면의 종류 개수가 몇 개인지 엄청나게 많죠. 더군다나 이제 저 식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라면의 개수가 많은데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라면을 이렇게 많이
먹을까, 네. 많이 만들어낼까 생각해보면, 네. 2, 3분이면은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맛도 괜찮고. 네. 그래서 라면을 이제 빨리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제일 많이 팔리지 않나. 하여튼, 뭐, 라면을 비유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리 뭔가 완성되고 하는 거를 원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탑, 뭐, 3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영어는 라면처럼 빨리 끓여서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3개월 안에 또는 뭐 1개월 안에 해서 내가 다 알아듣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중급 수준 뭐 이상 되고 하는 분들이야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기초가 좀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3개월 뭐 1000단어 500단어 이런 광고만 믿고 네. 영어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네. 단기간에 그러니까 네. 마스터하기는 네. 정말 어려운 숙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사람의 그 욕망을 건드리는 마케팅이네요. 그렇죠. 저도 네. 제가 회사의 대표라고 그러면 네. 어쨌든 영어의 그 교재도 이제 판매가 돼야 되고 또 그 이제 광고 문구를 보는 사람들은 좀 구미에 당겨야 되잖아요. 네. 그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그쵸. 그러면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결국에는 그쵸. 시간이냐 돈이냐의 문제인데 네. 그렇죠. 돈을 드리면 드릴수록 시간을 짧아질 수 있는 거고 그쵸. 돈을 안 드리면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네. 없는 건데요. 뭐 어떤 거를 이제 내가 이제 얻어내려면 네. 근데 이제 영어를 짧은 시간 안에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드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짧은 시간 안에 얻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영어라는 속성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건 철저하게 그냥 네. 내가 드린 시간만큼 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영어는 그 원하는 목표만큼 도달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투자가 돼야 되고 예. 뭐 그래서 이제 뭐 빨리 또 이제 영어를 습득하려고 이제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네. 이제 해외 유학도 가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공부 방법도 이제 그 개발이 되고 해서 네.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뭐 몇천만 원 몇 억을 들여가지고 해외 어학이나 유학 가기 전에 국내에서 좀 미리 기본기를 많이 다져놓고 하면 네. 좀 더 경비를 좀 더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해서 해외에 갈 수가 있다. 해외 가서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영어를 공부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네. 하는 그 이 인고의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네. 그 넘길 수 있는. 근데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하러 어학연수 가잖아요. 네. 어학연수 가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아니고 네. 이제 다 한국 사람에 있어서 네. 사실상 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그런 말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철저하게 이렇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 외국 사람이랑 네. 있으면은 더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네. 좋긴 한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어학연수 가기 전에 정말 그 기본적인 단계들 좀 많이 좀 다져놓고 네. 가야 효과가 있다. 가면 이제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뭐 비행기 네. 그 항공료부터 해가지고 체류 네. 생활비 거기에 이제 등록금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등록금이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제 이따가 이제 돌아올 텐데 네. 그 시간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려고 그러면 국내에서 있는 동안에 좀 더 그 해외 가서는 네. 자기 수준을 좀 점검해 보는 정도 수준,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이렇게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하고 이제 반에서 이제 대화할 때는 네. 그런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중급 정도까지는 좀 빡세게 좀 혼자서도 공부 좀 해보고 네. 그리고 해외를 가면 확실하게 이제 자기 더 이제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으로 네.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가서 이제 네.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해외를 가게 되면 네. 굉장히 이제 로스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그렇죠. 네. 국내에도 어차피 외국인들, 원어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네. 네. 공부하려고 들어와 있는 원어민들도 네. 많고, 이제 강사로서 와서 활동하는 원어민들도 많고,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영어를 하시면서 내가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가장 크게 방해가 한 적이 있다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드림킬러, 네. 드림킬러라고 이제 좀 할 수가 있는데, 네.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네. 그 단계를, 임계점을 이제 넘지 못하는 거.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또 주저앉고, 네. 또 계속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의욕이 떨어지고, 이제 어떤 목표도 잃어버리고, 네. 네. 목표도 잃어버리고, 근데 이건 영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일이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끝까지 네. 끝까지 해보는 거.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거. 그럼 그때 약간 그 작가님의 마음을 다시 일으킨 거는 뭐였어요? 그 이제 임계점마다 이제 좌절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아, 내가 더 해야 돼 이런 약간 동기부여도 해주고 이런 거는 어떤 요인이었어요? 아.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나, 네, 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네. 나는 과연 돈 버는 기계인가, 가족들만을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몇 가지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일반적으로 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은 그런 네. 것들도 있고, 더 취미생활로 여러 가지 하면서 재미를 느껴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들도 있고, 취미도 잘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골프로 따지면은 네. 잘하려면 노력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취미 조차도 네. 그쵸, 그쵸. 잘하려면 네. 되게 노력 많이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나? 영어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 많죠, 예. 나는 영어를 왜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이런 네. 어떤 생각 네.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좀 있어서 더 다시 그 트라이하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영어 못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할까라고 이제 회의감 들었을 때 그때 내린 답이 뭐였어요? 여러 사람마다 개인마다 그 인생에 그 본인한테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을 텐데 저한테는 영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기도 했었고 네. 앞으로도 계속 접해보고 싶고 한 것이었어요. 아. 노인이 돼서도 내가 노인이 돼서 70, 80대가 돼서도 영어 잘하고 사람들한테 막 하고 그러면 저도 뿌듯할 거고 재밌을 거고 다른 사람도 저렇게 노인분이 영어를 잘하네 하면서 네. 그런 보람도 좀 있을 거고 도움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저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때 좀 네. 단기간에라도 최대한 몰아붙여서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이게 루즈하게 해서는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 요지가 되게 많은 분야인 거죠. 이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본기와 이제 꾸준함인 것 같고요. 네. 기본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 사례를 제가 생각해 보면 네. 뭐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누리호도 로켓 위로 네. 써 올리려고 네. 노력도 많이 했지만 네. 그 몇십 톤 되는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그러면 네. 1단, 2단, 3단 로켓이 이제 필요한데 그 중에서 1단 로켓이 그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 네. 중력에서 이제 중력을 이겨내고 이제 뛰어 올려보내려면 네. 이제 1단, 2단 로켓 이제 다 쓰고 나서 이제 그 위성 궤도에까지 딱 안착되려면 그때는 이제 3단 로켓 네.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1단 로켓이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것처럼 네. 뭐든지 초기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요소에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는 딱 이제
기본기를 최소한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네. 거기에 이제 몰입해서, 몰두해서 내 에너지를, 네. 돈과 시간을 이제 쏟아붓고, 네. 하는 그런 단계, 기본기 단계가 없으면은, 네. 위로 어떤 단계를 더 높여갈 수가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영어의 기본기는 어쨌든 그런 어휘력부터 해가지고, 그런 습관화되는, 습관, 네. 영어 훈련 공부의 어떤 습관화되는 단계? 네. 어휘력도 그렇지만, 좀 습관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밥 먹고 나면, 네. 밥 먹는 시간이 계속 이제 그 하루에 세 번씩 있는 것처럼, 네. 영어도 그냥, 그냥 시간 되면 계속 하게 되는, 예. 저절로 습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기. 네. 그 하루의 시간 중에 딱 그 시간이 되면 나는 이제 아침부터 점심, 저녁, 예. 자기 전에 딱딱딱 그 시간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네. 그런 루틴이 좀 이제 생성되는, 네. 생기는 그런 기본기 단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뭐 건축 공사도 기초 공사부터 네, 잘 돼야, 네. 나중에 무너지지 않고, 네.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기본기하고 그다음에 꾸준한 거 기본기가 다져진 다음에는 꾸준하게 계속 좀 될 수 있고 목표로 한 그 수준까지 될 수 있는 데까지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느냐. 네. 영어 하면 이제 애초에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네. 선천적으로 나는 이제 외국을 못한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 많잖아요.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 그대로 꾸준히 하면은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영어도, 네. 뭐 어려운 공부 과목이 아니고, 과목이 아니고 어떤 기능, 네. 기술인, 네. 것 같아요. 가수가 노래를 잘하려면,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높은 음 내는 연습도 많이, 네. 하고 발성 연습도 더 크게 소리, 네. 내는 연습도 하고, 네. 더 감정을 잘 넣어가지고 감미롭게 이제 노래도 하고, 하여튼 가수는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네. 또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그 극복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영어도 단어가 잘 안 외워지면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저 기억력은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억력을 좋게 하는 거는 반복을 더하고, 네, 네. 더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기억력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나는 공부 못해, 네. 그런 생각은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럼 이제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네. 자녀분들은 영어 잘 해요? 어때요? 당연히 이제, 네. 세대가 잘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네. 이제 집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그냥 항상 틀어놨죠. 아, 그 비디오도 틀어놓고, 네. 한국 뭐 만화나 이런 걸 이제 틀어주지 않고, 네. 항상 이제 그 비디오도 영어로 된 만화, 네. 만화나 이제 영화, 네. 계속 틀어줬어요. 틀어주고, 따로 뭐 영화 학원 다니고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그 제가 딸이 둘인데, 네. 재미를 느끼면서 영어를 공부라기보다는 영어에 대해서 그 만화 자체가 재밌고, 기본적으로. 네.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말이 한국말이 아니어서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저 장면 나올 때는 나오는 영어가 무슨 말인지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짐작하는 거죠. 예. 네. 그런 단계들을,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보는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한 몇백 편의 그, 뭐 2, 300편 이상의 그 만화, 영어로 된 만화,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환경, 습관들이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돼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거하고는 다른, 저는 이제 문법 위주로 그냥, 네. 학교에서 공부만 그런 것만 시험 위주로, 네. 사지선다고 짓고 하는 거랑, 네. 좀 차원이 다른 영어 습관이, 네. 들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학원 가서 단어를 좀 더 많이 이제 배워서 시험 보고 단어 더 많이 이제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최상급이에요, 지금 영어는. 그래서 저기, 재작년에는 코로나 바로 전에는 집사람, 네.
하고 저희 딸 둘이 네. 이제 유럽 자유여행을 이제 3주간을 이제 갔다 오는데 다른 사람 도움 하나도 없이 딸 둘이 이제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네. 어디 가서 숙박하고 네. 어디 가서 뭐 비행기, 기차, 버스를 어디 네. 가서 뭘 타고 뭘 먹고 다 이제 외국으로 됐으니까 네. 가서 다 이제 여행하고 또 돌아보고 하면서 말하고 하는 걸 이제 다 준비한 거죠. 준비해서. 그러니까는 아, 영어를 잘하니까 네. 뭐 해외 가서 뭐 구글 이제 핸드폰하고 구글 웹만 있으면 돼요. 구글 지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네.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딸 둘 덕분에 네. 3주 유럽 여행을 뭐 저기 영국, 프랑스, 스위스하고 이탈리아를 네. 이게 그 숙박은 한 10군데 정도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갔다 오고 이 세 명이 저는 이제 시간 회사 네. 때문에 회사 업무 때문에 못 갔었는데 네. 그 3주간에 그 이 모녀 세 명이 갔다 온 그 경험은 아마 평생에 잊지 그쵸,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세 명이 또 친해지기도 하고 네. 같이 아, 친구처럼. 아, 이 영어가 주는 게 진짜 그 언어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그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네. 계신데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네. 하면 여행 다닐 때라고. 그분도 말씀하셨는데 왜 그 여행 다닐 때 행복감을 가장 느낄 수 있냐 하면 보통 여행 가면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네 그렇죠 많이 간단 말이에요. 싫은 사람은 같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친구든 가족이든 네. 싫은 사람이랑 가면은 고생이죠. 고생 많아서 고생. 네. 그래서 좋은 사람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는 게 행복의 가장 그 최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이제 여행이다라고 하는데 네. 특히 이제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또 영어도 좀 더 외국어도 잘 할 수 있으면은 네. 더 그 나라의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네. 더 많은 이제 깊이 있는 경험을 좀 더 해볼 수 있고 네. 역사나 문화도 더 이제 네.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주변 사람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긍정적으로 봐서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네. 좀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비하인 어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특히 갖고 있는 편견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편견이라 그러면 몇 가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영어는 유학 가야지 잘할 수 있다. 또 어학 연수를 가야 그쵸. 잘할 수 있다. 네. 또 머리가 좋아야 잘할 수 있다. 네, 네. 또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네. 잘할 수 있다. 그쵸. 영어는 네. 또는 학원에서 네. 외국인한테 배워야 잘할 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떤 때는 맞는 말일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예, 가만 들여다보면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네. 한다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머리가 좋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학을 오거나 이민 와서 한국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까?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까? 근데 그 사람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어를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다. 네.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머리가 좋아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아.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좀 더 반복을 좀 더 반복하고 반복해서 학습하고 네. 예,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좀 없어지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네. 세포가 죽으니까 네. 근데 그만큼 더 반복해서 더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하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 네. 그게 이게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고 기억도 둘로 나누잖아요. 근데 네.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되면 그냥 저절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하는 단계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는 체력적인 문제가 아닐까. 체력적인 문제. 나이 때문에 뭐 공부 못하고 하는 건 체력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유학이나 이민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미 정말 영어 공부법, 영어 어떤 뭐 교재, 네. 영어 학원, 회사 네. 뭐 네.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잘만 이렇게 목표나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어를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한 생각들이 다 편견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또 하나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다이어트. 네. 10kg, 20kg 이제 줄여야 되는데 저도 지금 좀 살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10kg, 20kg 몸무게를 줄이려고 그러면 네. 일단 먹는 것부터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운동해야 되는데 그쵸, 네. 이 먹고 싶은 욕구를 좀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결국엔 나와의 싸움인데 그쵸. 운동해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무게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 네, 것처럼 네. 영어도 잘하려고 그러면 저녁에 뭐 놀고 싶고 막 이렇게 뭐 먹고 싶고 막 그런 시간들을 어쨌든 좀 줄여야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영어를 잘하겠다고 하는 거를 네. 이루려고 그러면 어떤 다른 거를 시간을 줄이든지 돈을 뭔가 다른 데다 쓰든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작가님 이제 말씀을 딱 듣고 아, 나 영어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했을 때 네. 가장 뭐 중요한 원칙이랄까? 최우선 원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기 본인의 현 수준, 본인의 수준부터 네. 파악을 좀 해야 되고 네. 그 현 수준에서 네. 이제 목표로 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나는 그냥 해외 여행 가서 그냥 여행 가서 뭐 사고 네. 뭐 물건 사고 그냥 거기서 뭐 네. 숙박하고 그런 정도 간단한 일상생활 일상 회화 정도 수준만 하면 난 네. 좋겠다. 네. 그런 정도로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저같이 이제 해외에 가서 업무도 할 수 있는 한 중고급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더 높은 분들은 이제 뭐 진짜 그 뭐 번역 영어 번역가라든지 통역사라든지 네. 영어 전공자로서 이제 영어를 네. 이제 정말 그 통역사 수준까지 어떤 그런 고급 수준까지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자기 현 수준에서 어느 목표까지 두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네. 경비도 좀 필요할 거고 네.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런 현 수준부터 목표 설정하고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이 되면 각 그 단계마다 해야 될 그 방법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좀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 일단 내 수준을 가장 알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스텝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또 네. 제가 예를 들어 참 많이 얘기하는데 네. 수영 같은 경우도 네. 수영 처음 배우는데 네. 이게 수영 처음에 발차기도 잘 못하는데 네. 처음부터 자유형한다고 하면 네. 물에 빠져 죽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내 수준을 어떻게 판단해요? 수준을 판단한다. 네. 이게 어떤 뭐 일단 객관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시험을 뭐 예를 들면 회화 시험 네. 이제 회화 시험 그 종목도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영국에서 보는 시험, 뉴질랜드에서 보는 시험, 네. 미국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 네. 회화 위주의 그런 어쨌든 알아듣고 말하고 싶은 게 최종적인 목표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네. 네. 그런 시험 가지고 성적을 이제 보면서 내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또 보면서 네. 일단 알아들어야 뭐 재미도 느끼고 그쵸. 예, 재미도 느끼고 나도 또 말할 수가 있게 되고 네. 하는 것처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탈피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네. 계속 체크를 해 나갔어요. 12,300개의 단어가 이제 있었는데 네. 한 페이지에 한 40개 정도의 이제 단어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다 이제 계속 듣고 네. 따라 말하고 하면서 이제 한국말 이제 번역, 한국말 해석 보지 네. 않고 네. 영어만 딱 봤을 때 이 말이 바로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한국말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이해가 되면 네. 이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체크하고 있는 네. 바로 딱 떠오르지 않으면 모르는 걸로 체크해 나가면서
이제 25회 반복했다 그러면 네. 5회 반복하고 나서 네. 저도 한 뭐 2, 3주 후에 다시 또 체크를 네. 그 단어 하나마다 다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잘했나 못 내가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나 못해나 네.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막 10회, 15회, 20회, 25회 한 네. 5번 정도를 나눠서 단어에 대해서 그 12,300개가 다 내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됐는지를 체크를 다 이제 하고 나서 25회 이제 적어도 한 3, 4개월 후에 그 12,300개 단어가 다 이해가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네. 95% 내가 다 만 개 이상 외워졌다, 네. 이해됐다, 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체크하는 시간. 네. 뭐 어떤 회화 시험이 아니라 단어의 어떤 이해도 수준, 네. 나의 수준, 네. 체크하려고 그러면 이제 단어를 내가 이해했나 안 했나를 체크를 하나하나만 다 해서 유를 따져봐야 되죠. 그 단계에 체크하는 단계가 없으면 네. 내가 이거 공부했는데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네.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제가 그 체크했던 그 그냥 손으로 그 1100페이지인데 60챕터죠. 60 유닛 안에 12,300개 단어가 있으면은 각 유닛마다 내가 다 외웠던 암기됐던 이해됐던 율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모르는 단어를 점점 없애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그 예문 듣고 따라 말하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거를 몇 번 정도 하니까 거의 다 이제 체크가 안 하시던 거예요? 암기가 다 되시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한 95%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12,300개. 몇 회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권장학습 그 교재에서는 그 교재에서는 권장학습이 25회 정도 됐었는데 네. 제가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볼 때 어떤 한 개 교과서 가지고 세 번 이상 본 적이 없어요. 아, 책 볼 책 네. 그러니까 분량이 많으니까 네. 공부해야 될 분량이 많으니까 시험 볼 때 교과서 세 번 이상 공부해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 영어를 1100페이지짜리를 25번 단어만 네. 네. 25번 왔다 갔다 하고 문장 이제 듣고 따라 말할 또 20번 이렇게 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건데 근데 그 당시에 네. 그 영어 탈피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 한 네. 200명을 좀 모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권장학습법대로 공부하면 그만큼 그 수준이 되는지를 네. 체크하는 프로젝트라랄까요? 네. 한 200명 넘게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근데 끝까지 이렇게 남게 되는 사람이 5%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렇죠, 힘들죠. 계속 매일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힘든 거예요. 매일같이. 그것만 해내면 다 할 수 있네요, 결국. 그렇죠.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하여튼 200명 넘게 그렇게 이제 다들 의욕이 처음에는 정말 의욕이 다들 좋았어요. 네. 아, 이거 이 교재 1100페이지만 하면 나는 진짜 영어 일단 뭐 원어민까지는 아니어도 네. 난 뭐 그냥 끝낼 수 있다. 네. 아, 그런 생각 가지고 다들 이제 네, 다들 가지고 이제 블로그 가지고 서로 막 어떻게 하세요? 네. 얼마만큼 하세요? 부럽습니다. 막 하면서 근데 끝 이제 이렇게 그 원하는 권장학습법대로 이제 그 권장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많은 반복 횟수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런 권장학습 가이드였었는데 정말 반복을 많이 이제 하게 되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되니까 그렇군요. 책에 보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면 이제 학원이 아니라 카페를 가라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저는 학원은 많이 안 다녀봤지만 저희 애들은 이제 학원도 네. 많이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우선 강사분들이 일단 이제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죠.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 반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보고 듣고 하면 난 영어 잘할 줄 알았어요. 네. 회사 네. 다니면서도 이제 학원 영어 공부한다고 학원을 좀 다녀보면 네. 저 선생님 잘 가르친다. 되게 잘 가르친다. 네. 해서 그 선생님 반에 들어와서 수업 듣고 나면 영어 그쵸. 바로 잘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받는 그 시간 다음에는 네. 내가 혼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카페라는 의미는 네. 영어는 이제
이제 듣고 보고 그러니까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네. 하는 이제 그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해서 혼자서 이제 쓰고 말하고 하는 그런 단계들 네. 단계들을 위해서는 좀 자유롭게 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안이 될 수도 있고 길거리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카페 도서관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이제 카페라고 말씀드린 거는 거기가 이제 좀 음악도 나오고 약간 네. 시끄러운 약간 네. 아주 시끄러운 건 아닌데 약간 네. 시끄럽고 한데 그런 곳이 굉장히 더 오히려 집중이 잘 되게 하는 공간이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네. 화이트, 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약간 그 잡음이 있고 네. 약간 시끄러운 곳이 더 오히려 더 집중을 잘 하게 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평소에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위해서는 이제 카페를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내뱉을 수 있고 네. 아웃풋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분명히 이제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계속 이제 보고 읽고 듣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네. 조용하니까 네. 근데 이제 떠드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집에서도 솔직히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아빠가 영어 공부한다고 집안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 솔직히 좀 부끄럽고 네. 좀 그런 그쵸. 좀 경험도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좋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막 네. 좋아서 막 하는 거니까 네. 카페 가면은 누가 뭐라 말하고 하는지 뭐 잘 신경 안 쓰니까 네. 네. 뭐 전화로 어떤 사람은 전화로 영화나 보다 뭐 네. 그런 이제 생각 가질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말하고 이제 따라 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카페를 가서 그냥 좀 커피 한 잔 딱 나놓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암기하는 데는 반복 학습이 최고다 네. 그런 말 하셨잖아요. 네. 이 반복 학습에도 이제 규칙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일곱 번 공부법 제 책을 쓴 그 일본인 변호사분의 그 책 일곱 번 네. 일곱 번만 하면은 반복 일곱 번 반복하면 모든 공부가 다 끝날 수 있나 네. 그런 고민부터 해서 네. 반복 횟수도 얼마만큼 반복을 해야 내가 기억을 오랫동안 잘 해낼 수 있을까 네. 기억력에 있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훈련들 네. 예. 분명히 이제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김연아 선수, 비겨 네. 선수도 이제 공중 회전 돌기 같은 경우도 수없이 이제 그 반복하면서 네. 해서 그게 본인의 이제 어떤 루틴한 그런 그런 자세 네. 자세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렇죠. 예.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의 반복. 그 횟수는 사람들마다 이제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어떤 그 러시 중에 수많은 영어 교재들이 이제 있고 그 영어 학습법도 있을 텐데 그 반복을 갖다가 네. 이제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둘로 나눠서 봤을 때 단기 기억은 짧게 이제 이렇게 하는 네. 단기 기억이라 그러면은 장기 기억은 이제 좀 더 횟수를 더 많이 이제 해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저는 또 생각이 나는 게 문장을 영어에 단어가 한 10개에서 15개가 들어가 있는 한 개의 문장을 네. 반복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2분짜리 네. 2분짜리면은 요 A4 한 장 정도에 네. 한 20문장에서 한 30문장 정도 되는 영어 문장이 네. 2분 정도 떠들 수 있는 한 스크립트의 문장 정도가 되는데 네. 이 한 장 정도에 들어가 있는 20문장에서 30문장에 되는 그 2분짜리의 그 스크립트를 내가 거의 뭐 다 외워서 외워서 얘기하되 그냥 내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네. 반복해서 듣고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분명히 잘 안 되는 단어나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20문장이나 30문장을 계속 20에서 30개를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처음에는 이제 그 20개, 30개 문장을 계속 듣다가 잘 안 들리고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장에 대해서는 네. 그 문장만 따로 별도로 또 따로 만들어서 네. 별도로 하는데 200번 이상. 200번이요? 네. 그 숫자 다 세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야. 그러니까 단어나 뭐 어휘 단어나 그 예문 문장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네. 이 그 말하기에 있어서의 그 반복. 네. 말하는 듣고 따라 말하기에 그 이 전체 이 문장 스크립트에 있어서는 그 20문장 이상 되는 A4 정도 되는 그 문장에 대해서는 안 되는 문장에 대해서만 잘 안 들리고 잘 말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 한 문장에 대해서 200번을 들어야 되는 거죠. 200번을. 그래야 온전히 좀 내가 바로 좀 이렇게 이해하기도 바로 이해가 되고 말할 네. 수 있는 수준까지. 200번 정도 들으면은 내가 굳이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암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네. 계속 잘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계속 듣게 되고 네. 그게 그래서 엄마 하면서 네. 따라 말하게 되고 쓸 줄은 모르지만 네. 참 그 전 그 제가 쓰면서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절대 쓰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말하고. 그렇게 그 많은 단어를 다 외우시고 문장도 암기하시고. 그렇죠. 근데 절대 쓰면서 하지 않았어요. 권장학습 가이드 중에 하나는 네. 쓰면서 하지 마라.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한 개 단어가 있으면은 네. 한 개 단어 갖다가 한 100번 쓰고 막. 네, 저도 그랬어요. 그거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안 외워진다. 그리고 시험 공부한다고 그렇게 외웠는데 그 네.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시험 끝나고 나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튀어나오지도 말할 때 단어가 말해야 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렇게 100번, 막 200번 써서 하는 것보다는 계속 듣고 말하기를 오히려 따라 말하고 하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영어 공부를 다 하시고 이제 원어민은 제일 마지막에 만나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네. 어떤 이유일까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영어 잘해보겠다고 네. 대학교 때 다들 영어 공부 다 공부를 원서로 하니까 네. 원서로 공부하니까 이제 공부는 공부고 또 외국인 만나서 회화도 저는 해보고 싶고 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군인을 처음 만나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영어를 좀 잘하는 줄 알고 네. 회화가 좀 이렇게 단어 이렇게 문장 보면 어려운 단어 네. 문장이 아니잖아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교재 학교에서 네. 쓴 것만 잘 해도 네. 잘 듣고 말할 줄 알았죠. 네. 대학교 가서 이제 돈을 거금을 들여서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 하려고 외국 군인 그 미국 남자 군인을 처음 만났는데 네. 분명히 말하는 거는 어려운 단어 문장을 쓰는 게 아닌데 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들리지도 않고 네. 못 알아듣니까 내 말을 또 안 말이 못하죠. 안 되고 네. 그런 경험이 이제 굉장히 들어서 네. 이거 스트레스만 되고 왜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공부했던 그 교과서만 가지고도 네. 말을 할 수 있고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시험은 계속 토익 공부를 했어야 됐었고 네. 근데 그거는 사지선다형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듣기만 하면서 시험 보는 요령만 배우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서 계속 회사 입사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그 네. 시험 공부. 암기식 네. 뭐 그런 문법 공부식 영어를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단어 어휘 뭐 듣고 따라 말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보니까 외국 그 원어민 만나는 거는 처음부터 만나기보다는 좀 수준을 좀 높여놓고 만나야지 어차피 원어민 만나서 뭔가 배운다 그러면 돈도 좀 들어갈 거고 네. 그럴 텐데 그리고 또 원어민 만나서 원어민한테 뭘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와서 한국말을 알려주세요 하면 내가 한국 원어민인데 네. 한국말을 하나도 잘 모르는 외국인한테 한국말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뭐 가르쳐 줄 수 없겠죠. 네. 제가 뭐 한국말 잘 가르쳐 주는 이제 그
자격증이 이제, 네. 이제 해도 물론 좀 더 잘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가 좀 돼 있고 수준이 좀 한국말 수준이 좀 돼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한국말을 문법도 알려주고 뭐도 알려주고 하면서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영어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원어민을 만나면 더 스트레스만 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됐었던 것 같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안 되는군요. 조금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원어민하고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면서 사는 정도라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루 종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원어민 만나고 하면 별 그렇게 도움이 좀 영어의 수준을 좀 높여놓고 원어민을 만나면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이제 날 수 있을 거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에서 원어민을 만날 때는 내가 암기하고 공부한 걸 이제 적용해보러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전화 영어를 제가 할 때 기본기 이런 단어, 어휘, 문장 이런 거 좀 기본기를 좀 중급 수준까지 다져놓지 않았으면 전화 영어 그 오랫동안 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영어를 완전 끝장내시고 지금 엄청난 수준까지 올라오신 거죠? 엄청난 건 아니고 이제 해외 주재원 업무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정도만 돼도 회사에서는 이제 원하는 수준이 이제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어떤 삶의 변화들을 맞이하시게 되냐? 이 영어를 이제 하면 많은 기회들도 만나고 많은 것들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영어를 내가 좀 어느 정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펼쳐지더라.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영어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은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제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그 동경 어떤 그런 꿈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꼭 한 개 나라는 안 가본 나라는 가보자라는 마음속에 그런 어떤 뭐 희망 꿈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회사 입사하고 제가 인사 업무를 했지만 제 회사 내에서 이제 인사 업무 하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해외를 제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출장으로 가기도 했었고 공부하러 가기도 했었고 여행도 가 다녀보고 그래서 제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뭐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뭐 미국, 스페인,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뭐 중국은 뭐 동쪽 전 도시 다 다녀보고 중국만 한 1년 반 정도 업무로 인해서 다녀보고 저는 출장을 가게 되면 한 2주, 3주 정도의 장기 출장인 경우에는 주말에는 꼭 다른 나라를 갔어요. 헝가리를 간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뭐 있는 나라들 오스트리아도 가보고 가급적이면 여러 도시도 경험을 해보려고 그러려면 이제 혼자서 누가 저를 데려다 주고 통역해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혼자 더 이제 찾아서 돌아다녀 보고 이제 나이 들면 참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경험을 해 보려고. 그런 이제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을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영어를 뭐 잘하면 뭔가 이제 써먹거나 뭘 활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안 가본 나라를 가보자라는 거. 근데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뭐 스페인 같으면 이제 바르셀로나부터 마드리드, 뭐 세고비아, 그라나다 쭉 이제 한번 돌아보고. 물론 그때 공부, MBA 차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녀보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좀 더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녀보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 살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나 뭐 그 목표는 다 비슷한 것 같다. 다 가족들을 잘 좀 이렇게 부양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쓰는 언어 먹는 음식 이게 이제 다르다 뿐이지 또 행복하게 다들 살고 싶어하고 여행 많이 다녀보고 싶고.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영어 정복에 대한 꿈을 이루시니까 이제 그 영어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꿈도 꾸시고 예. 또 이제 그걸 또 향해 가시는 거잖아요. 아 참. 네. 영어를 또 이제 어떤 중급 고급 수준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올려보면서 네. 좀 습관화된 이렇게 한두 가지. 네. 제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딸리는 게 느껴져가지고 수영을 배우고 싶었어요. 네. 수영을. 수영을 그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네. 그 걸림돌이 제 안경. 제가 중학교 때부터 회사 입사해서 30년간 안경을 썼었는데. 네. 근데 안경 끼니까 운동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축구도 뭐 헤딩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이 안경 때문에. 네. 그리고 수영도 눈이 나쁘니까 이제 수경을 돌 수 있는 수경을 그쵸. 껴서 네. 해야 되는데 수경 벗으면 안 보이니까 네.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 바로 전 집중해서 하기 바로 전에 이제 그 라섹 수술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축구를 해보려고 네. 축구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서 네. 주말에 조기 축구라도 한번 해볼까 네. 했는데 축구는 못 하고 네.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수영을 또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체력도 좀 많이 딸리고 그래서 수영을 완전 기초부터 네. 이제 시작을 다시 한 거예요. 다시라기보다는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제 수영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계속 이제 강습을 계속 2년간 받았죠. 그래서 기초부터 연습반까지 그래서 네. 갔는데 이제 영어 이제 수영도 그렇게 하면서 또 목표가 생긴 거예요. 라이프가드 그러니까 수상 인명 구조 네. 거기까지는 이제 수상 인명 구조원까지는 가진 못했는데 네. 이제 수상 인명 구조원 그를 또 이제 목표로 하면서 그때 또 공부했던 거는 이제 그배 조종사 있잖아요. 네. 배 조종 네. 하는 거죠. 요즘 그 도시업에 보면은 그 이덕화 씨하고 네. 그 한 20명 정도 되는 네. 배 운전하는 네. 그 면허 선박면허인가 뭐. 네, 선박면허 네. 그것도 취득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요트까지 가려고 했는데 요트까지 못 갔고 네. 면허 시험도 한강 면허 시험장 있어요. 한강 네. 그 이제 공원 가면 그 밑에 보면 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그 보면 이제 네. 부표 큰 거 세 개 띄워놓고 네. 그거 이렇게 운전하게 하고 네. 물론 필기 시험도 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수영도 하면서 또 그런 또 다른 이제 그런 그 또 다른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진짜 해내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꿈도 많으시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또 네. 제 책을 잘 안 읽었는데 네. 공부의 위주의 뭐 그런 네. 공부 위주의 그런 그다음 이제 책을 또 이제 갑자기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너무 공부 위주의 그런 생활만 한 것 같다. 네. 자기에 봐야 되고 해가지고 좀 공부 위주만 한 것 같아서 책을 좀 회사다니면서 이제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한 100권 정도 그 마케팅은 한 350권 정도 목록을 이제 네. 추천받은 그 네. 목록 책 목표를 목록을 이제 해놓고 부동산은 한 100권 정도 부동산도 보니까 뭐 그 경매부터 해가지고 네, 경매 그렇죠. 뭐 이제 뭐 분양 네. 뭐 재개발 재건축 네. 그다음에 세법 네. 이제 전 부동산에 잘 몰랐었는데 네, 네. 책을 읽어보니까는 제가 투자자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책 읽은 대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 간접 경험들이 네. 많고 이제 마케팅 도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이 워낙 많고 그쵸, 그래서 맞죠. 예. 자기 개발하면은 마케팅도 뭐 주식, 맞아요. 부동산 네. 그 돈을 잘 벌기 위한 그런 책들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학 네. 뭐 이런 책들이 또 많고 일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게 이제 그런 쪽이니까 네.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을까? 네. 그런 책들. 그럼 이제 모든 뭐 꿈꾸시고 꿈을 이제 이뤄 가시는 삶을 살면서 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네.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다고 하는 거 네. 이게 업무적인 일이든 자기의 취미든 네.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네. 수 있다.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멈추면 그 상태로 그냥 네.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네. 이제 사안이든지 네.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네.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이나 체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력하고 건강. 네.
체력화 건강. 제가 책을 참 영어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책을 쓴 것도 네. 또 하나의 어떤 목표였었던 건데 네. 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네. 우연찮게 제가 한 5년 전쯤에 제 어떤 적성검사? 네. 적성검사라고 할까요? 네. 저의 그 적성검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직업, 어떤 저한테 맞는 뭐 직업이라고 할까? 네.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가도 나왔었어요. 내가 작가를 잘할 수 있다라고 뭔가 이렇게 네. 그 적성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작가가 되려면 글도 좀 잘 써야 되고. 그쵸. 뭐 그런데 타이핑도 잘해야 되고. 네. 내가 좀 작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어렴풋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네. 하고 있었는데,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좀 빡세게 한번 해보고, 다른 자격증도 공부해보고, 막 이것저것 좀 해보면서, 책 쓰는 것도 배워서 한번 해보면 될 수도 있겠네. 뭐든지 그냥,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면 못 하잖아요. 그쵸, 뭐든지. 그쵸. 예.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촬영 기법하고 편집 기법도 배우면 되는 거죠. 배워서 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쵸. 예. 배워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책 쓰는 것도 한번 이제 배워서, 재작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또. 하셨으니까 책도 이렇게 나온 거고. 그렇죠. 네. 아, 정말. 하여튼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예. 체력이 딸리면은, 네. 하기 싫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건강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대부분 다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예.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영어에 대한 책을 쓰고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영어 외에도 각 많은 본인들마다 이제 자신마다 이제 그 원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쵸. 또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까 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네. 그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해낼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접근하고 네. 예. 자기의 수준을 좀 이렇게 진단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물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 자신과의 네. 비교 내가 전에 과거 때보다는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이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 살다 보면 그게 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어떤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그런 방향을 네.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